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죠. 78년생이라서 올해로 44살, 한국 나이로는 45살이네요. 2019년 5월에 제6대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원래는 젤렌스키 이분이 코미디언이었어요. 코미디언이었을 당시에 푸틴이 이 공연하는 모습을 보고 박장대소하면서 우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대면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정치계에 입문을 한 와중에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 대통령이 당선이 돼도 어떻게 돼요? 능력 발휘를 못해요. 부정부패가 엄청 심하거든요. 이것이 기존의 권력을 쥐고 있었던 정치인들의 파워가 막강했기 때문에 참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말도 많았고.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것은 오늘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말고 아프가니스탄 전 대통령 아슈라프 가하니 이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제가 관상 강의를 하면서 제가 맨 처음에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며칠 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 상담을 하다가 다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가 틀렸다고. 뭐가 틀렸습니까? 여쭤봤더니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이 어렵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는 했지만 만일에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소통을 해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독단적인 결정과 밀어붙이기식의 정치를 하게 된다면 국민들과 윤석열 당선인과는 피튀기는 싸움을 벌여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제가 저번 강의 때 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분한테도 내년 지나서 한번 두고 보십시오. 만약에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를 잘 하셔서 국민들을 진짜 위하고 올바른 정치를 하신다면 저도 더 바랄 거 없어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신다고 하면 혼란의 극치를 달릴 수 있다. 최악의 상황으로 이 대한민국이, 이 한국이 혼란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만 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 아무 대답 없으시더라고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저는 예지자가 아닙니다. 단, 저는 제가 지금껏 뭐 실력이 있고 저는 도를 닦고 있는 도사도 아니고 저는 있는 그대로 얼굴 상에서 보여지는 아니면 제가 공부해 왔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진실된 말을 하고 싶어요. 말을 포장을 하고 싶지도 않고 보여지는 그대로 설명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참고하셔서 사람을 볼 때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젤렌스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에서 대통령이 됐다라고 해서 제가 큰 기대를 안 했어요. 큰 기대를 안 하고 봤어요, 얼굴을. 코미디언으로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을 때 얼굴을 제가 봤어요. 근데 코미디언의 어떤 그런 그 몸을 담았었던 그 부분이 얼굴에 나타나요. 연예계 쪽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유심히 봤어요. 정치를 잘 할까? 제가 그냥 몇 번 뉴스에 나오는 얼굴 모습 보고 지켜봤어요. 그리고 나서 딱 터졌어요.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유심히 봤어요, 제가. 그때 유심히 봤어요. 그러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미국의 대통령 연예인 누가 있습니까? 레이건 대통령 있죠? 레이건 대통령도 유심히 봤거든요. 귀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딱 사람을 이렇게 딱 보시면 관상의 기본을 아신다라고 하면 이해하기가 쉽고요. 공부를 안 했다라고 해도 사람을 이렇게 보셨을 때 처음에 봤었던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느낌이 과연 무엇이냐? 그게 바로 직감이에요. 직감. 감. 아니면 직관을 할 수도 있겠고 직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 감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왜요? 얼굴은 너무너무 잘생기고 이뻐요. 진짜 남자들이 푹 빠질 정도로 얼굴이, 몸매가,
기가 막힌 여자분인데 사기꾼이 있고 남자들 등쳐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 구별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구별을 할까요? 가끔 나오잖아요, 뉴스에. 유명 연예인인데 사기를 쳐갖고 구속을 당한다든지. 근데 얼굴이 문제가 있나요? 아니에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어딘가 큰 결점이 있습니다. 예. 자, 이 젤렌스키 이 대통령 얼굴을 한번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특히 그 느낌을 잡아내야 될 때는 어디를 봐야 될까요? 어디? 얼굴이 멋있고 이쁜 거요? 아닙니다. 만상불여심상이라고 했죠. 얼굴에서 눈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관상이 얼굴 관상을 보는 것이 천냥이면 900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꼭 900냥은 아니라고 해도 그만큼 눈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의 얼굴에서 핵심으로 봐야지 될 것은 또 눈동자입니다. 눈동자. 눈동자 딱 보시면 글쎄요. 자, 지금 보시고 눈동자를 딱 보셨을 때 탁해 보이나요? 사람의 마음은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는 있어요. 어디를 보고요? 눈빛을 보고요. 눈동자, 마음의 창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눈동자입니다. 눈동자를 한번 보세요. 탁한 느낌이 드세요? 어두운 느낌이 드세요? 사진을 각도를 잡고 빛을 이렇게 조정을 해서 했으니까 뭐 어느 분은 뽀샵을 했으니까 빛이 좀 드러나게 빛 조절해서 그런 거 아니냐?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봤을 때의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맑아요. 이 사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눈빛에서 나오는 빛 자체가 맑다고요. 다른 거 한번 보실래요? 이거는 전쟁 상황에서 지금 인터뷰를 한 것인데 맑아요, 눈동자는. 그죠? 심각하죠? 연설하고 있는 와중이라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나 이 젤렌스키 이 양반의 얼굴에 나타나는 눈동자의 눈빛은 굉장히 맑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자 푸틴이 러시아를 딱 공격하고 여러분들 알고 다 계실 텐데 공격을 딱 하는 순간에 푸틴이 그 전에 다른 지역을 공격을 해서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흑해 쪽에 내려온 곳을 지역을 점령을 했었어요. 그때 미국이나 유럽에서 대응을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2차로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집어삼키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격을 했을 때 푸틴은 저번에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죠. 푸틴은 금형입니다. 금형. 피부색은 흰빛이 돌죠. 미드가 튀어나왔어요. 금형이에요. 절대 타협 없습니다. 푸틴은 타협 자체가 없어요. 젤렌스키가 몇 번 대화를 하고 싶어 했으나 계속 좌절이 됐어요. 안 할 겁니다. 아마 제가 어저께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대화를 하려면 조건이 있다. 두 가지. 하나는 모든 무기 내려놔라. 무기를 내려놓으면 뭐예요? 복종하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또 하나는 유럽 그 EU에 가입하지 마라. 그걸 어떻게 수용을 하냐고요. 네. 어떻게 보면 갑의 위치는 푸틴입니다. 을의 입장은, 약자의 입장은 젤렌스키인데 과연 굴복을 할 것이냐. 이 얼굴을 보고. 자, 성격을 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나이가 한국 나이로 44살이니까 45살 되네요. 예, 45살이에요. 45살이면 이 코, 자, 이 콧대가 있죠. 비량이라고 합니다. 비량. 이 비량의 중간 부위에 해당되는 요 지역. 예, 6, 7으로 가요. 예. 좌측에 남자로 봤을 때 6, 7이에요. 예. 그런데 앞으로 지금의 현재보다는 앞으로의 상황으로 진행이 되면서부터는 온 흐름은 제가 봤을 때는 좋아집니다. 예. 사조 풀이는 제가 안 했지만. 예. 자, 그러면 이 젤렌스키 얼굴 관상에서 어디가 좋은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예. 첫 번째는 한번 보세요. 얼굴은 무슨 형이에요? 목형입니다. 나무의 형태를 닮았어요. 예. 나무의 형태를 닮아서 갸름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뼈골은 강해요. 여기와 이골, 그 다음에 양쪽 어깨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이 사진으로만 보시지만
뉴스에 나올 때의 움직임을 보면 뼈골의 기능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얼굴 형태에서 상중하를 딱 봤을 때 상정인 이마가 흠이 없어요. 흠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가정적인 부분도 제대로 교육을 받고 태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젤렌스키 얼굴 관상에서 서양인들의 특징이 이 눈썹과 눈이 간격이 굉장히 비좁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젤렌스키가 원래의 직업은 정치인이 아니고 코미디언이었단 말이에요. 연예인이었어요. 연예인. 연예인이었던 젤렌스키가 어떻게 해서 정치, 정치는요,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어요. 잘라야 될 때는 칼로 잘라야 돼요. 그런 단호함이 없이는 절대 정치를 할 수가 없는데 정치계를 또 들어왔어요? 대통령이 돼요? 영화 같은 일이 젤렌스키한테는 벌어진 거예요. 자, 이 얼굴에서 과연 내가 정치인이 되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의 기운은 어디에 과연 있을까요? 저는 이 눈동자와 눈썹의 간격이 좁은 것도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기질이 없으면은요, 결단력 못 내립니다. 승부 못 내요. 남 웃기다가 말지. 남 웃기다가 마는 거죠. 이 콧대, 이 비량이 쫙 뻗었잖아요. 코끝이 상당히 좀 뾰족한 편인데 어설픈 성격 아니죠? 코끝은 아래로 내려왔죠? 날카롭죠? 제가 옆모습을 봐도 날카롭죠? 절대 어설픈 성격 아닙니다. 어설픈 성격 아니고요. 자, 또 다른 부분이 어디가 있을까요? 젤렌스키 이 대통령을 따르는 부하 직원이 부하덕이 있는지를 또 봐야 돼요. 근데 부하덕이 있는지, 푸틴을 얼굴 관상을 봤을 때도 그렇지만 부하덕이 맞나요? 부하덕은 많지는 않습니다. 좌우 관골 그렇게 발달한 거 아니죠? 그러나 턱이 어느 정도 좀 받쳐주고 있으면서도 좌우 관골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이 젤렌스키 말고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아슈라프 간입니다. 좌우 관골이 어때요? 깎였습니다. 깎였어요. 깎이는 이런 얼굴은요, 나를 따르는 부하나 보좌하는 신하가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이거는 최악이에요, 최악. 자, 이 사람에 비하면 이 사람은 이 옆모습이 아니라 정면에서 봤을 때, 그죠? 살짝 나오죠? 그리고 이 턱 부위가 목형이면 갸름한데, 갸름한 것 같으면서도 여기가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관이라고 합니다. 이 하관 부위에 이 털이 상당히 덥수룩하죠. 수염도 그렇죠. 수염도. 만약에 이 수염을 자르지 않고 계속 길렀다라고 하면 엄청날 거예요. 이렇게 수염이 많이 나면서도 이건 어떻게 보면 하관의 힘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인생 말년으로도 보지만 결국은 나의 신복의 부하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나를 따르는 부하들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제가 저번에 관상 강의를 할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연예인들이 턱을 깎으면 아주 말년이 안 좋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 턱을 깎았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더라. 이 말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연예인들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50대 이후가 이 말년입니다. 여기 코 있는 데까지가 50대고 50대 미만이 턱으로 내려가요. 입으로 해서 50대 이후가 말년으로 봤을 때는 턱을 깎은 분들은 말년이 안 좋아요. 거의 100%. 그러니까 젊었을 때 아유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더라, 그건 50 전의 얘기다 라고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이분은 턱 짧은 거 아니죠? 근데 입이 조금 작아요. 어떻게 보면 통이 큰 거는 아니지만 작은 부분에 세밀하고 적당히 일처리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입술은 얇은 편이고요. 인중은 괜찮습니다. 귀를 보시면 위로 올라가면서 살짝 좀 뾰족한 모양인데 귀 선명하죠? 그죠? 귀가 이곽이 분명하면서 선명하잖아요. 털을 깎고 잔털이 보이잖아요. 굉장히 받쳐주고 있죠. 언제적 사진인지는 모르지만 유엔 연설을 할 때
찍은 것인지 언제 찍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지금 전쟁 중에 있고 대단히 몰리는 입장에 있지만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를 보고 알아요? 귀색, 귀 찰색을 보세요. 이거는 예전에 찍은 것이고 요것은 오래되지 않은 사진 같아요. 귀 찰색이 깨끗합니다. 깨끗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앞으로의 운이 젤렌스키 대통령 이 자신이 개인의 운세적인 부분이 어쩌면 우크라이나의 책임을 맡고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유리한 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원을 해준다고 하잖아요. 아마 전세적인 부분은 굉장히 맑아요. 그죠? 귀. 귀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귀가 맑다라고 하는 것은 피부색과 비슷하고 흰빛이 띄고 있잖아요. 탁한 것은 지저분하고 때가 낀 것처럼 보이면 그것은 귀의 찰색으로는 최악이에요. 이따가 제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말고 도망간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얼굴 한번 보시면 비교가 될 겁니다. 저는 딱 젤렌스키 이 양반 얼굴을 딱 보고 막내 관상 여러분 볼 줄 몰라도 괜찮습니다. 사람을 딱 봤는데 얼굴 잘생겼어요. 그런데 느낌이 안 좋아요. 그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얼굴 미인이에요. 이목구비에요. 진짜 홀딱 반하겠어. 근데 왠지 꺼려져요? 그건 다른 게 있는 겁니다. 뭐가 있어요? 저 사람은 정직하지 않거나 저 사람은 나에 관해서 뭔가를 숨기고 있거나 그러면 꺼림칙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 인간이라면 갖게 되는 본능이고 직감력이에요. 관상이론을 모르셔도요 꼭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를 해 두시고 사람을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공부를 하게 된 계기도 하도 많이 사기를 당해서 제가 많이 당해봐서 알아요. 제가 이 관상에 진짜 미친 듯이 파고들었던 게 이제 25살 때였어요. 25살 때. 우리나라에서 최고 잘 나간다고 하시는 관상 선생님 만나서 배우기 시작했었는데 사람을 제가 잘 믿습니다. 사람을 하는 말 있는 그대로 믿어요. 그러니까 맨날 당해요. 여러분들은 당하지 마세요. 자, 이분은 이마가 일단 깨끗하고 단정합니다. 부모님 은혜를 많이 잘 받고 자라났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눈과 눈썹이 붙었어요. 그러면 기질이 약하지 않아요, 절대.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뭇별에 해당이 되는 이 별이 아래로 내려온 것은 그 눈동자를 압박을 하는 그러한 형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살성, 살기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단력, 강력한 결단력이 있어요, 이 사람은. 눈동자는 어때요? 맑고 깨끗하면서도 쌍꺼풀이 졌죠? 콧대 이 비량이 아주 그냥 딱 중심에 섰잖아요. 딱 중심. 중심에 이런 모양으로 딱 쓰게 되면 주관이 뚜렷한 겁니다. 이리 붙었다,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절대 안 합니다. 이 사람은. 그냥 목표 세우면 밀어붙여요. 제가 하나 그 뉴스를 딱 들었을 때 미국에서 전쟁 딱 터지자마자 젤렌스키한테 그랬대요. 와라, 망명해라. 우리가 받아줄게. 너 위험하다. 그랬더니 젤렌스키 하는 말. 난 안 가겠어. 나는 이 나라 국민과 같이 할 거요. 그리고 거부를 했대요. 원래 처음 전쟁이 딱 발발하고 나서 다 도망갔답니다.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그런데 다 도망을 가는 와중에, 피난 가는 와중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안 가겠어. 나는 국민들과 함께 할 거요. 그때부터 우크라이나의 군인들과 국민들이 하나로 뭉친 거예요. 뭉쳤어요. 구심점이 여기였어요. 여기 젤렌스키 대통령의 나도 살려면 미국으로 망명하면 그만인데 난 안 가겠다.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감화, 감동을 받아서 수많은 국민들이 몰린 거예요. 외국에 나갔던 국민들이 다 들어와서 동참을 했잖아요. 지금 역전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좋아질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얼굴형이 목형이면서도 일단 눈빛이 탁하지 않고, 예, 탁하지 않아요. 맑으면서도 강한 눈빛의 소유자예요. 자, 눈빛이 흐리멍텅합니까? 딱 봤을 때 총명한 거 눈에 띄지 않나요? 참 맑다고 생각해요. 예. 이런 눈빛 갖고 있으면 절대 돈에 욕심 부리고 사리사욕 채우고 국민들한테, 국민들이 낸 세금, 국민들한테 아픔 주고 비수 꽂고 절대 그런 행동 안 합니다. 내가 굶을지언정 난 그렇게 안 살아요. 이 양반이 그런 사람이에요. 예. 저는 이런 사람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국민으로서는 참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행운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 앞으로 이제 제가 좀 지켜볼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눈빛이 맑고 강한 근성이 있다 보니 말을 할 때도 호소력이 있어요. 국민들의 감화 감동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호소력이 이 사람의 진실된 눈동자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마에서부터 내려온 기세가, 예, 이 상근을 통해서 코, 코끝인 준도까지 잘 뻗었어요. 이 기세가 무섭습니다. 무섭게 뻗었어요. 쫙! 그냥. 근데 이제 하나, 단점이라고 하면 입이 조금 작아요. 근데 평균은 됩니다. 평균은 양 눈동자 중간 부위까지가 평균인데 입이 조금 컸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예. 그리고 턱이 둥그스름해서 본인 고집대로만은 하지 않고요. 아랫사람들을 잘 아우르면서, 예,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덥수룩하죠. 예. 주변 사람들과 부하, 나를 따르는 부하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부인도 보니까 어찌 됐든지 이 보좌를 잘 해주고 있더라고요. 예. 보좌를 잘 해줍니다. 자, 부인 떡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디로 봐요? 코를 봐야 돼요. 코. 눈동자도 봐야 됩니다. 예. 부인 떡이 있습니다. 예, 젤렌스키는. 예. 맑고 깨끗한 그 기운이 목형에, 예, 이미 나와 있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와 칭송을 한 몸에 받게 되니까 지지 기반이 굉장히 탄탄해져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분위기도 지금 유리한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글쎄 뭐 핵을 떨어뜨리네. 그 푸틴은 그러고 있는데요. 그러고도 남습니다. 예. 화학무기를 쏘네 안 쏘네 그러고도 남습니다. 핵무기 폭탄 날려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다 죽여도요. 지가 이기면 됩니다. 잔인한 놈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놈이라고 했는데 진짜 못됐어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도 많이 죽었어요. 상관 안 합니다. 푸틴은 그런 거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다 죽어도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이 피를 봐요. 피를 봐요.